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 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시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어,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어, 굉장히 많은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종말의 징조가, 어,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40년 후에 이루어질 에루살렘의 멸망, 에루살렘 성이 완전히 로마군에 의해서 호의가 되고 그 에루살렘 성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멸망을 먼저는 예언하는 것이고 또그 넘어 이 세대가 완전히 끝나는 이 시대가 끝나는 종말에 대한 예언까지도 함께 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의 때를 어떤 징조나 어, 언제 올 것이다 이런 것도 뭐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막상 그 종말의 때가 왔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 그 날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그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 종말의 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물론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어,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그런 임박한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경고의 소리가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 똑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경고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신 그런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로서 삶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만 듣고 그냥 마음만 분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차라리 뭐 듣지 않는 자나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 그런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누가 보고 21장 29절에 38절이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어 오늘 제목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간단한 어, 명령이기도 하고 간단한 행동 지침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의 믿음을 갖추는 일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 우리의 준비는 정말로 어, 잘 되고 있는 것이죠. 그, 그 기본이 잘 되는 것이죠. 한때 그 우리나라에 어, 종말론이 막 유행처럼 휩쓸던 때가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6일에 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어, 하는 그런 어, 어떤 선교 단체의 막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요한 계시록 강해가 막 불모듯이 막어 이렇게 터져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얘기했냐면은 종말의 어떤 현상이나 징조 그런 것들을 어그 당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 세계의 어떤 그 정치 경제에 이런 흐름들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서로 엮어 가지고 어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 종말에 어떤 긴박성을 알려 주긴 했어요. 그리고 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긴장감을 주고 성도들이 경성하며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유익한 일이었으나 그러나 문제는 뭐였냐면은 마치 그 종말의 때에 어떤 비밀의 말씀을 아는 자만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비밀을 아는 사람들 또는 특정한 곳에 모인 사람들, 특정한 말씀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어, 몰고 가다 보니까 이 종말에 대한 인식이 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의 때가 어떻든간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는 알려주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알려주지 않고 그냥 그런 이야기들로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종말에 대해서 유행처럼 지나가 버리고 만 거죠. 그리고 그 1992년에 10월 26일에 온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면서 오히려 어, 교회에서는 더 이상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마치 사이비 종교처럼, 또 이단들이나 하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그 이후로는 종말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옵니다라는 것을 어, 때가 임박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완전히 하나의 시대의 흐름처럼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회가 뭐 마치 뭐 유행이 지난 것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종말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고 또 마지막 때에 미혹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나 적 그리스도를 경계한다는 면에서는 어, 맞을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종말에 대한 경각심이나 긴장감까지 다 놓아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 참 비참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종말을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병각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감사하게도 단임목사님께서 개척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종말의 때를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그냥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알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막연하게 들리지 않고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 기도가 아주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하면은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다 그러한 기도 생활과 영적 생활을 해본 경험들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때로만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회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점에서 우리 연세 중학교의 성도들은 참복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 신부의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울 수 있는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고. 주님의 신부로서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오셔서 했던 그 모든 사역이 이제 어 38절까지로 일단은 마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도 있었고 또그 가운데 막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들러 없는 그런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런 사역도 하셨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이제 말씀을 이어오면서 종말에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까지 얘기하시면서 이제 21장을 마감 지으면서 에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모든 사역에 대해서 이제 어, 마감을 짓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22절부터는 나오게 됩니다. 어, 29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그런 나무이고 어, 누구나 무화과 나무 그러면 아다 이해가 되는. 어, 그리고 어떤 나무인지 알고 그 나무의 특성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이 무화과 나무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이렇게 어, 마태복음과는 좀 다르게 무화 그니까 무화과 나무만 언급한 게 아니라 모든 나무까지 어, 합쳐서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을 고려한 거겠죠. 왜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들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나무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무를 보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나무가 어, 봄에 싹이 나고 어, 이렇게 좀 싹이 나기 시작하면은. 모두가 여름이 이제 온다. 아, 여름이 되면은 잎이 무성해지겠구나. 이런 자연현상을 보면서, 어, 그리고, 어, 계절을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보면서, 아, 나무에 싹이 나는 걸 보고, 아, 이제 봄이구나. 또 무성해지는 걸 보면서, 이제 여름이구나. 또, 이 낙엽이 되어서 시들시들해지면서 떨어지는 걸 보면은, 아, 이제 가을이 오겠구나. 그리고 또, 앙상한 가지가 되면은 이제 겨울이구나. 그러다가 또 봄이 오면은 싹이 나고, 이런 것, 이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던 종말의 징조들,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또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고, 또 그리고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되거든. 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루게 되는 그 나라를 말하게 됩니다.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한 현상들을 너희가 보게 되거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쉽게 알수 있다라는 거죠. 나무를 보고 보통 사람들은 처음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무를 보면서 아 계절이 바뀌는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이 종말의 징조도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다는 거예요. 뭐, 아주 감추어진 그런 비밀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음,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라 이렇게 말씀하면은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어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이 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간혹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도, 아, 그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는데, 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마태복음 16장 28절에다 보면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중이 중에서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온다. 어 그러면은 거기 말씀을 듣는 가장 어린 사람, 어그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건가? 그러면 결국 그 기간이 뭐 길어야 백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들은 어떤 경우에는 어 특히 이제 마태복음 16장 28장 28절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정한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볼 자들도 있으리라. 이 말씀은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우리를 우리 안에 오셔서 어 우리를 압도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 왕처럼 온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예언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이루리라이 말씀은 먼저는 40년 후에 생겨날 로마에 의해서 에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당해서 망하는,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는 얘기하신 거죠. 그 일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말에 대한 것도 이 세대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그 시간, 그 모든 시간을 한 세대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는 여러 가지 예언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이루리라 예루살렘이 어, 성 예루살렘 그 성이 멸망하는 어, 그런 것까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종말의 때까지 우리는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33절에 가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그러니까 하나님 천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천지는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말씀의 말씀의 징교들이 나타나면은 이 세상의 끝도 반드시 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 종말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천지 만물은 언젠가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죠. 끝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고 영원하다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영원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천지가 창조되기 전 태초 요한복음 일장에 말하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말씀 그런 것처럼 이미 천지 창조 그 이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천지 창조보다도 훨씬 더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 이전이고 또 우리 인간의 역사, 이 우주의 역사에 비한다면 또그 이후로 영원한, 거,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0편 102편 26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이 천지는 옷같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의복같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도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요. 또 주여 태초의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 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그 주의 세월은 결코 다음이 없이 영원히 지속된다.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이 천지 창조가 그런데 하, 인간 한명한 한 명의 개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겠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에 비, 비교했을 때 이거는 정말로 한 점도 안 되는. 그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아, 이것이 마치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 그 이전 이후까지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천지 창조조차도 하나의 유한적인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도 확실히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너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자, 여기서 오늘 이 말씀하는 이 대상이 누굴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외식에 쩔어 있는 그런 자들에게 계속 경계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미혹당할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고, 너희의 믿음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역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그럴 때 절대로 너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변해버리지만은 그런 하나님 말씀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의 하절부터 36절까지는 실제적으로 이 종말의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먼저는 어,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어떤 거에 조심해야 되느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왜 조심해야 되느냐? 마음이 둔화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흐려진다는 거죠.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각이 흐려지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 하 조심해야 되는데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뭐 육체적인 어떤 간단한 경계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과 맞서 싸워라 이런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한다라고 하는 그만큼 어, 군인이 마, 어, 경계하는 것처럼 그런 전투태세를 가지고 경계 경계해야 된다. 이게 바로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투태세를 갖추고 경계심을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고 이 약한 마귀 역사와 대적하면서 나를 경계해야 된다 이게 바로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탕함과 술취함 이것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는 정력을 위한 육신의 일 거기에 이제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나오는 말이 바로 방탕과 술 취함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오장에도 육체의 일은 현자하니 쭉 얘기하면서 어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 범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어 발견, 발견할 수 있는 죄의 유혹이 바로 이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히 자기 자신이 매몰돼 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발을 들여놓다가 점점 점점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게 바로 이 방탕함과 술취함이죠. 그래서 우리 들도 항상 언제 경계해야 되느냐? 처음에 내가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먹고 사는 일이 정말로 힘들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는요. 이런 방탕함과 술 취함 결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느냐? 좀 먹고 살 만하다.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지고 아, 이제 좀살 만하네. 이럴 때이 방탕함과 술 취함, 세상에 대한 유혹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휩싸여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삶이 편안한 보다는 광야처럼 늘 불편하고, 아, 이 땅에 뭔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수 없는 그런 삶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이 방탕함과 술취함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는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된 모든. 인생의 근심 걱정거리들이죠. 그래서 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그 염려,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이 항상 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 염려를 우리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염려를 염려하는 문제, 걱정 근심하는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기도와 간구로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 이걸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화해지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둔화해진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당연히 소홀해지게 되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게 되고 또 주의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그냥 교회는 형식적으로 와서 잠깐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고 남은 모든 삶은 그냥 나,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면서 점점 점점 신앙생활이 소홀해지는 그게 바로 이 마음에 둔화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마태복음에서는 노아의 홍수처럼 갑자기 다가올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누가는 덫과 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덫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이 방심하고 있다가 지나가다가 덫은 숨겨져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다가 덜컥 걸리는 거예요. 전혀 뜻밖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숲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 별일 없겠지 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덫에 탁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덫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어, 주님이 임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재림도 이렇게 갑자기 임하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치 않은 때 갑자기 임하게 된다. 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예수님의 재림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도, 어, 우리에게는 새벽이지만은 또 지구 어느, 어느 곳에는 깜깜한 밤이기도 하고, 낮이기도 하고,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재림하는 그 순간은 공통적으로 그 동일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낮이 될 수도 있고 또 밤이 될 수도 있고 다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메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잠자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밭을 이제 다 갈고 그날 이제 메를, 맷돌을 갈면서 저녁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같은 시간에 지구에 동시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밤에 어떤 사람에게 낮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36절에 가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제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은 이렇게 딱 마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열처녀의 비유도 나오고 또 달란트의 비유까지 나오면서 좀더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누가는 그냥 여기서 어딱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곧 깨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목적은 모든 고난과 핍박,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 모든 핍박들을 능이 피하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인자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으로 내가 흠이 없이 신부의 믿음을 믿음으로 단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때흠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핍박과 환란과 어려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30자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종말론, 여기에 말씀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거죠. 스스로 조심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거 두 가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룬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마지막 대회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7절에 가서요,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나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38절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다 마감 짓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은 항상 감나원에 가셔서 여기는 쉬셨다라고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와 또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오셨고 또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까지 다 경험하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다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도 그러한 것들과 서로 매치를 시키려고 했던 거죠. 초대교회에 그 자기네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셨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밤에는 기도하셨다라는 모습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또 기도해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어내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삶이고 우리 오늘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또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있고 그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나를 스스로 조심하, 조심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해서 지금부터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야지만이 부활절 40일 시작할 때부터 오히려 더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 내가 부활주일까지는 그냥, 그냥 있다가 그때부터 다 기도해야지. 이러면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지 그 기도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365일 항상 기도하는 자리가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특정하게 어, 이때만 기도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가장 중심에 있고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40일 그리고 1 0일작전 기도회가 어, 여러분들 생애에 정말 로 이번 그 기도회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내가 꼭 소유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내가 이번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40일 그리고 11일 작전 기도에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